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흥미진진한 뉴스를 골라 짚어보는 시간,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리마다 등장하기 시작한 트리. 이때 쓰이는 나무가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07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프랑스 식물학자에게 한라산에서 발견된 구상나무. 그 이후로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돼 요즘 인기 있는 트리나무는 수백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자라고 잎도 부드러워 찔려도 다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잎에서 추출한 정유가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 탁월하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나라에선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구상나무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최대 서식지인 한라산의 구상나무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 2021년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보다 48.1% 줄었습니다. 100여 년 사이에 절반가량 사라진 건데요. 감소 면적만 축구장 804개를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장점 많은 구상나무, 이대로 사라지게 두기엔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자생지인 만큼 전문가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꼭 체크하는 것, 바로 날씨죠. 나들이나 야외 행사를 계획했다 비 소식으로 취소되거나 미루기도 하고요. 출퇴근 시 우산을 챙길 때도 꼭 필요한 필수 정보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비 예보가 맞지 않아 낭패 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올해 상반기 국내 강수 마침률 평균은 0.7.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한 경우의 70%는 실제 비가 왔다는 뜻입니다. 꽤 높은 비율로 볼 수 있지만 비 예보 때문에 바깥 나들이를 취소한 경험이 있다면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힘든 확률이기도 한데요. 특히 장마 기간에는 비가 내린다고 예보한 27일 중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오거나 강수량 예측 구간이 벗어난 경우 등 예보가 틀린 날이 전체 60%인 16위나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 겪을 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단기 강수 예측이 가능한 AI 알파 웨더가 등장했는데요. 6시간 후까지 10분 단위 예측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8초에서 42초에 불과하고 강수 정확도는 약 80에서 90%를 자랑합니다. 특히 피해가 큰 태풍의 눈은 4분 만에 콕 집어내는데요. AI 모델 도입으로 예보에 투입되는 시간은 물론 자원도 절약될 수 있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기 예보에 강한 인공지능 기반의 날씨 예측으로 내년 여름 장마부턴 우산 걱정 덜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는 만큼 정확도 높은 AI 날씨 예보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예방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은이었습니다.